있다. 기름도 안 두르고. 기름 안 두르고. 어머머. 자, 무료 체험의 기회를 드립니다. 네. 지금 열이 아주 강하게 올라와 있잖아요. 하루에도 몇 번씩 요리 한번 해보십시오. 일주일 안에는요. 쓴거라도 마음에 안 드시면 저희가 100% 환불을 약속드리는데. 자신감 무료 체험. 밑에는 바짝 태웠으니까. 네. 저희도 지금 테스트하면서 조마조마해요. 밑에 눌러붙지 않았을까? 쪽쪽 붙지 않을까? 어머. 착착 무슨 패브릭이 접히듯 yeah. 종이가 접히듯 그러니까 완전 또 새거가 됐습니다. 와. 이게 바로 소재 차이입니다. 소재에 따라서 이런 품질의 차이가 나오는 건데 여기에는요 바로 일반적으로 철보다 두 배가 강한 티타늄이라는 소재를 씁니다. 인공뼈를 만들 정도로 굉장히 위생적인 소재인 거예요. 오. 이거를요 네. 아예 녹여서 한 층을 만드는 과정을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이걸 티타늄 용사라고 합니다. 네. 왜 용접이라고 철하고 철하고 이렇게 붙이는 거 있잖아요. 맞아요. 이건 아예 용사로 이 기본 판재 위에다가 기초 자체를 티타늄으로 깔아놓고 그 위에 불소수지 코팅을 떠올리기 때문에 이런 품질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. 와. 다르죠? 그래서 달랐구나. 여기에다가 와. 또 고급 기능 네. 인덕션 기능까지 넣게 되면 굉장히 와. 비싸지는 건데 그쵸. 일반 프라이팬은 이거 작동을 안 합니다. 그쵸. 인덕션 기능이 돼야 되는 거예요. 아. 자, 그러면 고기 한번 올려볼까요? 네, 좋아요. 지금 열이 아주 강하게 올라와 있잖아요. 자글자글자글자글자글 인덕션이 좋은 게 바로 이런 고열 요리가 가능하다. 불맛을 느낄 수 있는 요리가 가능한데 와. 밑에 불 끌 수는 없어요. 그렇죠. 선풍기 에어컨 다 트실 수 있어요. 네. 그래서 요리사분들이 쓰시는 겁니다. 이렇게 쾌적하게 식탁 위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시원하게 요리하실 수 있어서 인덕션이 좋은데 이게 없으면 가스불 켜고 네. 아, 너무너무 더운데 아직까지도 불 앞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주부님들이 많다는 거죠. 네. 보면 육즙 다 날아갑니다. 네, 푸석해졌죠. 그렇죠. 지금 한 15초 됐나요? 20초 됐나요? 볼까요? 와, 그 사이에 야. 노릇노릇 육즙은 꽉 잡고 그릴 선 보세요. 그러니까요. 예, 이렇게 육즙 그대로 머금게 오. 싹 뒤집어서 요만큼 구워서 드셔보시면 네. 정말 입안에서 살살 녹습니다. 아, 이게 해피콜의 저력. 네. 아니, 그런데 저희 오늘 네. 팬만 아니라 요 냄비도 주시나요? 그러니까요. 와. 예. 자, 전골 냄비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많은 오. 육수가요, 부글부글부글 끓습니다. 바로 밑에 있는 인덕션과 전골 냄비까지 다 와. 받아보실 수 있어요. 네. 이런 거 식탁 위에서 해보셨냐고요. 와. 고열 요리가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네. 온 집안에 가스불 켜면은요 너무나 더워져서 오. 이건 나가서만 드셨단 말씀이죠. 그쵸. 하지만 이제 집에서 이렇게 시원하게 해서 드실 수가 있겠고. 아니 거기에 또요 또 드려 또 드려. 오늘 쇼핑의 포인트. 오 사각그릴 이거 바로 굉장히 이 사각그릴. 비싸요. 이게 사이즈가 딱 맞게 돼 있어요. 그렇죠. 인덕션하고 이 밑에 있는 인덕션도 드리고 오. 사각그릴 딱 이렇게 딱 맞게 돼 있잖아요. 네.